당진시 면천저 수지에 조성된 수변 산책로입니다.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는 무성하게 자랐고 거미줄도 쉽게 눈에 띕니다. 전혀 이용 안 해요. 그럼 뭐 시골에 누가 가서 여기 산책하겠어. 뭐 전혀 이용 안 해요. 1년에 거의 걷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내가. 이 동네 살았었는데. 지난 2013년 당진시는 5억여 원을 들여 이곳에 데크와 정자를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세금만 투입해놓고 시설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. 얼마 전 당진시가 파손된 의자와 데크 일부를 수리하긴 했지만 그때뿐. 관리하는 인력도 없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. 가끔 시간 있을 때에는 산책을 그쪽으로 하거든요. 하는데 그 시설 같은 거 해놓은 것도 좀 허술하고 그런 데다가도 또 거기 많이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누구 보소나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거기 이제 풍차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제가 오래됐거든요. 그런데 얘한테도 그 고장난 거 그냥 얘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인적도 없는 저수지에 산책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? 환경정비와 농업용수 수질 개선이 명목이었지만 실은 선심성 사업이었습니다. 특별한 건 없고요. 예전에 민선 5기 때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그 데크 사업을 했어요. 그 면천 분들이 이제 민선 5기 그때에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. 여기다가. 이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선심성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산책로에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민원25 김담입니다.